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형태. 사랑의 형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필로스, 스톨게, 에로스, 플라토닉 러브. 첫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실현되는 거룩한 사랑, 초월한 사랑을 뜻합니다. 실상 아가페도 헬라 문명에서는 평범한 사랑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초월한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아가페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도 아가페이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역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또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곧 아가페입니다. 바울은 아가페를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사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극악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반역자를 처단하는 형벌로 로마 정부는 로마를 대항하는 자들을 잡아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오 길에 수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극악한 십자가형에 내주셨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의 한 곳, 여부스 타작마당의 번제, 예루살렘 그리고 갈보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여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단지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상 권세인 로마 권력을 마귀로 상징하고 그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언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며 초월하고 숭고하고 거룩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일반적인 사랑인데 친구의 사랑, 동성끼리의 사랑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철학자들 사이에 동성애가 유행했다고 하는데 성적 대상이라기보다는 남자끼리의 멘토, 멘티 같은 철학적 사랑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동시에 미남 제자 알키비아데스와 연인 사이였고 동성애 관계였다고 합니다. 사복음에서 필레오가 가끔 나오는데 우정 또는 의리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서 필라델피아는 성도 간의 믿음 안에서의 우정과 진실함,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분열하지 말고 형제처럼 하나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동성애의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중에서 궁핍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침없이 행하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질문하시는데 두 번은 아가파오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정과 의리의 사랑보다는 영혼구원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필레오 즉 스승과 제자로서 신뢰를 버리지 않겠다는 멘토와 멘티의 우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도 필레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필레오 즉 인간적인 사랑과 스승과 제자의 우정과 신뢰를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랑을 필레오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아직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 그래 사제지간의 우정, 신뢰라도 지켜다오 하는 의미로 필레오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복음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 우정과 의리에서 아가페 사랑, 영혼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죄인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사람에 의해 전도받고 목회자나 교회의 신앙 선배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최종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혼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스톨게입니다. 이 스톨게는 가족 간의 즉 피를 나눈 혈육의 사랑인데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끼리의 혈육적 사랑입니다. 이 혈통적 사랑은 본능적 사랑인데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세포 속에 넣어주신 본초적인 사랑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부모 혹은 형제 자식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혈통적 사랑이 독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오면서 혈통적 사랑인 스톨게가 깨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의 보혈과 의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통적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우선하지 못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스톨게 혈통적 사랑이 다시 재정비되어져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인데 모든 종류의 쾌락적, 향락적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적인 쾌락을 위해 나누는 육체의 유희가 곧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제입니다. 모든 신화가 정욕적이고 난잡한 성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봉꾼 제우스와 요녀 아프로디테, 그녀를 시샘하는 헤라, 그리고 그녀들을 탐하는 신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결혼한 남녀에게 가장 필요한 육체적 기쁨입니다. 그러나 에로스가 불륜이거나 부적절할 때는 에로스의 사랑에 남녀가 휩싸여서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다 버리고 육체적 탐욕에 빠지고 이로 인해 가정과 자신이 파괴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난잡한 사랑이 에로스인데 트로이 전쟁도 에로스로 인해 벌어졌다고 고대 소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로스를 주는 여신이 큐피트인데 큐피트의 화살을 맞으면 남자도 여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직 그 사랑에 매달려서 일생을 불사릅니다. 에로스의 육체적 탐닉은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는데 강간, 혼음, 스토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로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사랑의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로스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정욕은 에로스적 육체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로스적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육체적 사랑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간음한 자는 음란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성불구가 된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육체적 성욕인 에로스를 끊고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가정을 지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간의 육체적 사랑인 에로스를 나누어야 합니다. 부부의 원리를 깨고 다른 남자나 여자와 에로스를 나누는 것은 범죄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며 거룩한 예수 믿음을 파괴하는 죄악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육체 사랑이 없이 그저 믿음만으로 정신적으로만 부부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이므로 귀히여기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의 육체적인 사랑도 기도를 위해서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특별한 서원이 끝난 후에는 합방하라, 즉 육체적 사랑을 나누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바울도 부부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부의 성을 터부시하고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성욕을 비난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대화 중에 적절히 조절하여 맞추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플라토닉 사랑입니다. 플라토닉 사랑은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데, 진정한 사랑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마음과 영혼을 고무시키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육체적 사랑을 배제합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제롬과 알리사는 이종 사촌지간이지만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버리고 정신적 사랑, 즉 플라토닉 사랑을 이어갔지만 플라토닉 사랑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육체적 사랑을 배제한 완전한 정신적 사랑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플라토닉 사랑은 아마도 플라톤이 그 당시 무분별하고 난잡한 성적 문화에 염증을 느끼고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오직 지혜를 나누고 정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지혜를 사랑하자는 뜻으로 정신적인 사랑을 말했지만 그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이신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다만 플라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3,400년 전에 살다가 죽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일 플라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플라톤에게 신령한 구원의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두 가지 사랑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적 지혜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진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육정을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과 이웃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피와 의로우심,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거룩한 삶을 떠나서는 어떤 사랑도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